네, 반갑습니다. 결혼 축하드려요. 아니, 세진 씨 집에 미남 유전자가 있나 봐요. 정말 잘생기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아, 요즘 결혼 준비로 많이 바쁘죠? 네, 안 그래도 예식장 문제 때문에 상의 드리려고 왔어요. 아, 참! 얼른 예식장부터 잡아야지. 생각해 둔데 있어요? 네, 저. 간사하게 하죠. 교직원 공제에서 지원해주는 예식장 있어요. 전 결혼식만큼은 호텔에서 하고 싶어요. 부모님 쪽 손님도 많이 오실 텐데, 보는 눈들도 많고요. 보는 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결혼식 요란 뻑적지근하게 하는 거다 낭비고 사치 아닙니까? 제가 지금 사치한다는 말이세요? 세준 씨는 어떻게 여자 마음을 그렇게 몰라요? 평생 단한번 하는 결혼인데. 전 결혼은 분수에 맞는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호텔에서 결혼 못할 분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원래 남자들은 그런 거잘 몰라요. 앞으로는 나랑 같이 상의해서 해요. 네.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 그래요. 선생. 잘 가요. 안녕하세요. 아니, 안 선생은 뭐 그렇게 재력을 과시하려고 하는지. 내가 그랬잖아. 마녀쌤, 속물의 가식덩어리라고. 너또 그런 말 할래? 여자들은 원래 결혼식에 대한 로망 같은 게 남자보다 크잖아요. 저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분수에 맞지 않는 결혼은 교육자로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참. 결혼식까지가 더 험난하겠구만. 참, 여보. 진순 언니네 세탁소 접고 떡볶이 가게 차렸더라고요? 형님 내가? 그래요, 엄마? 넌 몰랐니? 네, 수희미한테 못 들었어요. 갑자기 떡볶이 집은 왜? 세탁소가 잘안 됐나 봐요. 한번 찾아봐야겠구만. 성훈이네도 떡볶이집 차렸다 그러던데? 그래? 요즘 떡볶이집이 잘 되나? 너도 가봤니? 아직 오픈 안 했대. 오픈하면 우리 반 모두 초대한대. 저 들어가 볼게요. 삼촌, 웬만하면 그분 뜻 따라주세요. 그분 입장에선 늦은 나이에 결혼하니까 남들보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이해 못할 것도 아니잖아요. 물 한잔 떠놓고 시골리고 단칸방에서 살아도 난 행복하고 싶다. 행복하지 않으세요? 또그 사람을 봤다. 또요? 아이들하고 참 행복해 보이더라. 이젠 정말 마음을 접은 것 같더라. 삼촌도 마음 접으세요. 결혼하기로 마음 먹어놓고 왜 자꾸 딴 사람 생각하세요? 그래서 더 거칠게 결혼을 못할 것 같다. 내가 정말 빈 껍데기가 될것 같아서 말이야. 삼촌.